네, 안녕하세요. 저는 33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심연의 아빠 심규성이라고 합니다. 중요한 의미 있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좀 영광이고요. 캠페인 사이트를 얼핏 들어가 봤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미 참여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 일원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기쁘고, 처음에 그때 제 친구한테 육아휴직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. 백화점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굉장히 놀라더라고요. 저는 지금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했을 때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았었거든요. 근데 이미 남자들 위주인 회사에 다니는 친구는 자기는 상상도 못 해봤다고, 회사 그러면 진짜 관둬야 될 수도 있고 갔다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다,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 그냥 결국 이건 문화적인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. 계속 동거동락하면서 그 아이를 누구보다 더 이제 잘 알게 됐고, 6개월 전에 몰랐던 사실까지 알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6개월 후 제가 육아휴직을 종료하면서부터 겪게 될 아이의 어떤 모습들이 좀 눈에 그려져가지고 그게 상당히 좀 불안해지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아, 이런 것들을 이미 엄마들은 더 많이 겪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. 더 많이 알게 돼서 아이에 대해서, 그래서 제가 없어진 다음에 이걸 누가 돌보지? 이 사람이 돌보면은 정말 아이는 괜찮을까? 이런 불안들이 저한테는 가장 컸고,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족 안에서 좀 그 돌봄을 과도기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, 가족의 주변에 힘이 없었으면 사실은 되게 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. 요즘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좀 지원들을 해주시고, 또 여러 가지 이제 돌봄 서비스들, 외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꽤 그래도 좀 이렇게 선택을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가장 좀 어려운 건 육아는 약간 외로움 고독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그 외로움 고독을 좀 그러면은 이 가족 안에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가 저희한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.